네, 숨어있는 맛집 하면은 역시 대한민국 숨은 맛집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네, 양주의 펜션 가기 전에 와우, 족발도 포장해 가고 싶어서 네, 광사동 쪽에 굉장히 인기가 있고 현지인들 사이에서 입소문한 이해무 왕족발 본점으로 왔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이 집은 일단은 식재료가 다 국내산입니다. 네, 이렇게 뭐 직접 가게 주변에 논밭 짓는데 다 농사를 지으셔서 채소를 가꾸어서 손님들에게 제공해 주시고요. 쌀도 마찬가지로 다 직접 농사 지어서 이렇게 만드십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제가 배달의 민족 평점을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4.9점입니다. 와, 평점 너무 좋길래 저는 이 집을 선택했고요. 진짜 여러분들 보십시오. 서비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양도 굉장히 많고 무엇보다도 족발에서 잡냄새가 없습니다. 특히나 불족발 끝장납니다 여러분들. 네, 꼭 여러분들 반반족발, 네, 불족발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맛있고요. 이게 씹는 게 진짜 겉바속촉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양주에 거주하시거나 외지에서 오시면은 이 유튜브 영상 보시고 이해무 왕족발 꼭 한번 이용해 주시고요. 옥정동 이제 뭐 고업도 가능하고요. 이제 배달의 민족 보시면은 배달 가능한 지역 다 나와 있습니다. 네, 한번 드시면은 이 족발 집 매력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배달 포장 해서 맛있게 한번 드셔보십시다. 네, 특히나 캠핑장 가기 전에, 펜션 가기 전에 꼭 주문하셔가지고 맛있게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